왜 왔어? 오빠 나 좀 살려줘. 폭탄이야 폭탄. 무슨 폭탄? 뭐야? 마이클이 내 몸을 폭탄에 달았어. 이 꽃 안에 폭탄이 잔뜩 들어있어. 나 좀 살려줘. 야 최강타!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새끼야! 보스, 장미 씨가 우리를 도와줄 모양입니다. 내 여동생 데리고 와. 아니면 모두 함께 죽는다. 야 우연아, 장미 좀 살려줘라. 어? 저 어떻게 해야 되냐? 풀어줘. 풀어줘! 장미, 미안해. 내가 여기 벗어나기 전에 움직이면 모두 죽는다. 야, 장미야 괜찮냐?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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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조심해, 조심해. 속았습니다. 야, 장미야! 장미야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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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장미야! 서용사님, 괜찮겠죠? 정말 용서가 안 돼요. 쓰러진 강의를 보면서 생각했어.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자. 아버지가 당한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. 그렇게 생각했어. 마이클. 하지만 강의하고 약속했어. 더 이상 사람 해치지 않기로. 대신 놈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겠어. 마이클. 형사님, 저도 용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. 수고했다. 그 서류 가지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다. 야,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구만. 근데 황 장군, 그 해양관광단지 말이야. 입찰 받고 나서 1년 후면 미국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잖아. 그래도
그 엑스시트가 우리나라 국책사업인데 그래서 되겠나? 왜?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하나?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? 어차피 이제 국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돈이 곧 권력이고 신분이야. 하기는 뭐 누구 소유가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? 우리는 그냥 돈만 만지면 되는 거지. 멍청한 넥스시티 대의원들.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사업권을 넘겨주겠지. 최강차. 그 자식이 오랫동안 사활을 걸고 준비한 사업. 이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. 끝내는 거야. 내가 이 싸움 끝내줄게. 내가 당신 구할 거야. 결전의 날이 밝았네. 드디어 오늘 깃발 꼽는 날이야. 아버지. 그래. 어? 예, 기사 좀 보세요. 큰일 났어요, 지금. 그래, 그럼 이따 엑스시티 회의실로 보자고. 아니, 또 왜 본데 그러냐. 아니, 진부배가 그게 난리를 쳤어요. 예? 이 뭐야. 아주 특집 기사로다가 일간지를 도배를 해놨어요, 지금. 뭔데? 또 뭐라고 썼는데? 아니,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요. 이거 봐봐. 25년 전 최혜룡 살인 사건의 전모. 뭐야? 아니 걔가 그 25년 전 사건을 어떻게 알아서?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요. 여기 기사 내용 보니까는 아버지랑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걸로 되어 있어요. 이봐봐, 용비그룹 장용 회장의 양심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아유, 아 왜 그녀한테 당했고? 나 그녀한테 속았어. 아, 속다니요? 아니 어제 그녀이 날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. 자기한테만 진실을 말해주면은 지가 나서서 최강태 마음을 돌려놓겠다고. 이런 멍청한 인간 벌써 노망이 났나?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도 못해! 밖에 기자들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. 이 가이야,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게 웬일이야? 일단 피하시죠, 아버지. 곧 사무실까지 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어서 엑스시티 회의실로 가자. 이 기사 퍼지기 전에 입찰부터 받아야 해. 장영 회장님, 양심선언 하신 거 사실입니까? 25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게 사실입니까? 정말 비겁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까? 이틀 지구학자로 흥정됐다고 하는데 이번 스캔들이 살리는 힘들지 않을까요? 회장님! 회장님! 회장님!